자,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윤상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검거 작전 시작 직전에 자승 총무원장 기자회견이 있었잖아요. 오후 5시죠. 네, 한상준 민주노총 위원장이 경찰에 최후 통첩 시한을 넘기면서 오후 5시쯤 검거 작전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각에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종단 차원의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자승 총무원장은 내일 정오까지 한상준 위원장 거취 문제를 해결하겠다. 경찰과 민주노총은 모든 행동을 중단하고 종단의 노력을 지켜봐달라고 밝혔습니다. 총무원장이 직접 나서서 문제 해결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경찰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요, 그 검거 작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검거 작전은 일단 미뤄지게 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조계종 관음 전안으로 진입해 한 위원장을 체포할 계획이었습니다. 검거 작전에 투입하기 위해 조계사 경내에는 기동대 1,000명과 검거 전담반 100여 명이 대기 중이었는데요. 경찰은 자승 총무원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내일 정오까지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총무원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감안해 내일 정오까지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